빵 누르면 지갑계의 혁명이에요, 혁명. 살짝 베이스를 바른 것 같은데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속눈썹 펌이랑 속눈썹 영양제 수면 브라입니다. 엉업당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이.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또 하나인 저의 인생 꿀템, 삶의 질 향상템 제품들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진짜 제가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 위주로 가득 채워왔거든요. 일단 먼저 제가 비타민부터 추천을 해볼게요. 작년부터 영양제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확실히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체력이 진짜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먹던 비타민도 정말 좋았는데 이번에는 액상 비타민을 들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주변 친구들, 지인들한테 야 이거 꼭 먹어라 할 정도로 제가 효과를 되게 많이 본 제품이고, 왜 평소에 비타민만 먹으면 화장실 할 때 좀 배가 불편해 하는 친구들한테도 먹였을 때 화장실 별 문제 없이 잘 가던데 하는 그런 평을 들은 친구예요. 요거는 프레시샷 제품이고 얘는 쿠팡에도 있고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일단 스타트는 그냥 가볍게 11분으로 먹어보는 걸 추천할게요. 옷소물은 먹을 때 알약 같은 거 있고 안에 액상이 있어서 같이 먹는 건데, 얘는 가루 타입인데 이렇게 빵 누르면 이렇게 흔들면 핑크물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뭔가 맛이 저한테는 진짜 별로예요. 약간 옛날에 좀 어류 콜라겐이라고 해서 살짝 비린맛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이온 음료 맛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맛은 뭐 케바케니까 어쩔 수 없고, 이걸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갈수록 체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하루 종일 피곤한데 이걸 먹으면 좀 힘이 생겨나고 밤에도 일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건강관리도 알아서 좀 해야 될 때이기도 하고, 비타민 정도는 꾸준히 먹고 싶어서 저는 이제 당분간은 또 프레스샷에 한번 정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진짜 꼭 추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스프레이 공병이에요. 근데 안에 보면은 이 스프레이 줄기 호스가 없잖아요. 얘는 없어요. 처음에 가득 채워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진공이 딱 차는 그런 아주 심플하고 미니멀한 제품인데, 제가 원래 뭐 스킨토너 이런 거 진짜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 손에 덜어서 쓸 때 너무 물처럼 흘러나오는 거 되게 별로고, 이 손 쓰는 것도 되게 귀찮아서 저는 보통 그냥 패드를 쓰고 뭐 에센스 또는 앰플로 이제 다음 단계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물, 워터리한 제형을 넣어서 뿌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공병 하나 있다고 내가 에센스를 하나 더 쓰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진짜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평소에 이 닥토 좀 귀찮으셨던 분들은 여기다가 그냥 뿌토 하면은 진짜 좋을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런 거에 또 만족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살림템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데 요겁니다, 여러분. 얘는요 친환경 수세미인데, 이거 뭐 릴스나 쇼츠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영업당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이고, 사실 저는 그냥 물기 제거하는 용으로 구매를 했어요. 얘는 천연 수세미고요. 집에 오면 좀 촉촉한 상태로 물을 먹은 상태로 와요. 이게 물을 먹지 않은 상태로 오면 진짜 바싹 딱딱한 그런 스펀지가 되는데, 뭔가 스펀지밥 같은 비주얼이죠. 천연 생분해 소재이기 때문에 자연에도 좀 걱정이 없고요. 물기 같은 거 흡수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냥 이제 싱크대 같은 거 다 닦고 나서 저는 가볍게 싱크대 그냥 닦기도 하고, 이게 기름때 제거하는 데도 좀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후라이팬이라든지 냄비 밑에 좀 기름때 있잖아요. 그 부분 이렇게 문질문질문질 해주면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쓸만하네 해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엄마랑 같이 나눠가지고 저 반, 엄마 반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물기 같은 거 닦을 때 괜히 또 행주 한번 하고 행주 이렇게 빠는 거 귀찮은데 이거 스펀지여갖고 물 쫙 흡수되고 쫙 빨면 돼서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미용템인데요. 속눈썹 펌이랑 속눈썹 영양제 너무 잘 써서 추천을 할게요. 일단 엔트로피 속눈썹 펌제고요. 제가 예전부터 엔트로피 막 눈썹 펌도 해보고 눈썹 탈색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제품군들이 되게 고객의 니즈를 좀 잘 맞추는 느낌이더라고요. 시중에도 다양한 눈썹 펌제, 눈썹 탈색약, 속눈썹 펌제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쓸 때마다 좀 번거로웠거나 귀찮았던 부분을
딱 교정해서 나왔고 이 키트만 봐도 일제 이제가 이렇게 듀얼 형식으로 그냥 소리랑 같이 달려서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편하다 보니까 손에 익기도 좀 좋아가지고 이거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좀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속눈썹 펌제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펌이 더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키트 구성품도 보면은 진짜 컴팩트하게 필요한 애들만 딱 들어있어요. 저도 펌을 가서도 받아보고 집에서도 해보긴 했지만 사실 가서 받는 게 베스트긴 하죠. 너무 잘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이. 근데 귀찮단 말이야. 예약하는 것도 귀찮고 가는 길도 솔직히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다 셀프로 하는 주의인데 확실한 거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여러분.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는 거 중요하고 만약에 속눈썹 펌을 가서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한 두 번 정도는 시술을 받아보고 이 키트를 써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받아봐야 이게 어떤 원리로 이 사람이 여기서 뭐 롯데를 붙이고 여기서 약을 바르는구나가 좀 감이 오기 때문에 시술을 몇 번 받아보셨다면 이렇게 키트로 셀프로 하는 거 추천합니다. 저 이렇게 좋은 블랙 영양제 처음이에요. 원래 블랙 영양제들이 다 이렇게 틴팅 효과가 있어서 투명 영양제보다는 살짝 속눈썹이 또렷해진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픽싱이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랙 영양제 쓰면은 마스카라도 좀 추가적으로 해줘야 확실히 좀 컬링 같은 게 느낌이 딱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단독으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깔끔한 정말 세밀한 검정 마스카라를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단독만으로도 마스카라 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꾸준하게 쓰게 돼요. 아침 밤 이렇게 바르는 그 투명 속눈썹 영양제는 저는 좀 가끔 까먹어가지고 못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진짜 꾸준하게 쓰다 보니 효과도 정말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 삶의 질 수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수면 브라입니다. 사실 잘 때 속옷을 입고 자는 분도 있을 거고 안 입고 자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항상 입고 자는 편이기도 하고요. 백일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반팔티 타입이거든요. 나시 타입으로 된 것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냥 일상복처럼 편하게 입으려고 반팔로 구매를 했고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브라가 있는데 스포츠 브라처럼 굉장히 짱짱하게 잡아줘요. 와이어 없고요. 되게 탄탄합니다. 그리고 패드도 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업된 상태로 잘 잡아주기 때문에 잘 때 굉장히 편해요. 사실 티랑 브라자를 따로따로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나 좋죠. 집에 돌아다닐 때 되게 편하게 입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 세트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하이 버전도 있어요. 하이는 그냥 평범해요. 야들야들 후들후들한 그런 반바지 타입이고 컬러도 조금 다양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집에서 잠옷처럼 입는 걸로 이것도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는 식물 무드 등인데 이거는 집들이 선물로도 진짜 강추고 그냥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선물로 받아보고 쓰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 싶더라고요. 일단 식물 무드 등이라 오면은 이렇게 화분에다가요 이온환사까지 같이 와요. 그래서 식물을 같이 케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식물을 그냥 따로 키우고 여기다가는 필요한 화장품 같은 거랑 잡다한 걸 좀 넣어놓긴 하거든요. 리모컨이 같이 오는데 이 온도, 빛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빛 밝기도 되게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끌 때도 그냥 꺼버리면 돼요.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드 조이면 이렇게 또 끌어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끄고 와서 눕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귀찮긴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쓰고 나서는 그냥 리모컨으로 빛 조절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거 켜놓고 책 읽어도 돼요. 그래서 와 이거 수면 등으로 진짜 괜찮다 싶어서 이거는 선물템으로도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우리 구독자 우연이의 추천템이었습니다. 2m 케이블인데 이거를 추천해준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걸 쓰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진다. 별거 아닌데 좋다. 자꾸 추천을 해주길래 그래 한번 써보자 하고 썼더니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침대랑 콘센트가 굉장히 멀어요. 멀티탭 같은 거 연결하는 것도 좀 지저분해 보여갖고 그냥 연결 안 하고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해놓고 달려가서 다시 자고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2m잖아요. 저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거 꽂아놓으니까 콘센트가 저 멀리 있는데도 난 핸드폰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 편안하더라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추천해준 거겠지? 싶어가지고 저도 정말 잘 쓰고 있다고 추천해준 우리 우연이들 너무 고맙다고 한번 이렇게 영상 남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것도 너무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쿠션 깔창인데 제가 족저근막염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만 걸어도 발이 너무 아프거든요. 발바닥이 막 아려요. 아 이거 족저근막염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그런 거 있을 때 신발을 좀 넣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이 쿠션 깔창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지금 이 쿠션감 보이나요? 세상에 너무 푹신푹신하고 아무리 걸어도 발이 안 아플 지경으로 정말 편해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쿠션감이 있고 두껍다 보니까 좀 평소에 좀 낮은 신발들 있잖아요. 그걸 신으면 신발이 작아지기도 하고 좀 크기감이 널널했던 운동화에다가만 넣어서 신고 있는데 이거 넣어놓으면 발이 진짜 세상 편안하고 발바닥 안 아파서 너무 좋더라고요. 걷는 게 이렇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뷰티 제품이라서 따로 뺄까 하다가 너무 좋아서 저의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 질을 확실하게 바꿔준 애들이거든요. 이거 코스놀이 토너 쿠션이랑 그리고 투쿨포스쿨 선쿠션 이 파운데이션 또는 쿠션을 얼굴 전체적으로 바를 필요가 없어져요. 문제는 이제 13호 분들 있잖아요. 엄청 피부톤 밝으신 분들한테는 어둡게 느껴질 것 같긴 한데 17호나 21호 정도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쓰면 피부톤 되게 균일하게 밝아져요. 얘 지금 컬러 보면은 진짜 일반 쿠션처럼 살색 베이지 톤이잖아요. 피부톤이 균일하게 교정이 되면서 살짝 베이스를 바른 것 같은 연골 피부가 좀 연출이 되는 친구고 저는 이 친구 쓸 때는 여기다가 컨실러로만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비슷한 토너 쿠션들 찾다가 찾은 게 투쿨포 선쿠션인데 이 토너 쿠션 같이 그렇게 베이스 느낌으로 발리는 쿠션 아니에요. 정말 선쿠션 같은 이런 핑크빛 베이스의 선크림 컬러긴 해요. 그래도 그나마 선쿠션들 중에서 그냥 허옇게만 뜨는 게 아니라 좀 적당히 톤이 좀 균일하게 발리는 느낌이라 이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요즘에는 얘랑 얘 번갈아서 쓰고 있어요. 평소에 쿠션을 막 두 번, 세 번 레이어를 했다면 이 친구들 한 번 두드리고 나면은 진짜 소량으로 쿠션 한 번만 발라도 베이스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요즘 제 메이크업 질의 향상템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이미 몇 번 보여드리기도 했고 이미 품절까지 났던 제품이긴 한데 지갑이잖아요. 진짜 제 친구들 이거 다 보면은 와 대박이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메탈 지갑인데 이렇게 펼쳐지는 게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이 지갑 쓰고 나서는 다른 지갑을 못 쓸 정도로 되게 편하고 사실 이 교통카드를 한번 그냥 찍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꺼내기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딱 누르면 이렇게 펴져서 그냥 이렇게 딱 찍고 딱 넣기만 하면 되는 구조라 이것도 제가 진짜 너무나 추천하고 싶은 템이고 지갑계의 혁명이에요, 혁명. 그리고 얘는 제가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헤어 스타일링하는 제품이고요. 보통은 이제 웨트 헤어 연출할 때 되게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레이어드 컷이 워낙에 트렌드다 보니까 다들 머리에 층 하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릿결이 진짜 좋거나 뭐 슬릭펌을 하지 않은 이상 부스스함이 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테슬컷도 마찬가지고 히피펌도 마찬가지고요. 탈색모에다가 이 펌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스스함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웨트 오일 같은 걸로 딱 잡아줘야 이런 결 정리가 되게 예쁘게 되는 편이에요. 요거 다양한 브랜드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다슈 제품을 쓰고 있어요. 저는 헤어 제품은 커리실이랑 다슈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는데 다슈가 스타일링 제품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나와요. 저 스프레이도 다슈 거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고요. 오일이 텍스처감이 무거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손에 딱 바르고 마무리했을 때 뭐 끈적끈적하고 눅진한 건 아닌데 바르면은 이렇게 결이 딱딱딱딱 잡힙니다. 이걸 쓴다고 머릿결이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닌데 좋아 보이게는 해줘요. 머리 스타일링 다 하시고 요거 폴리쉬 오일 조금만 해가지고 끝부분 위주로 잡아주면은 결이 진짜 예쁘게 잡혀요. 사실 결 세럼 같은 거는요 처음에 발랐을 땐 예쁜데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나면은 다 날아가서 다시 부스스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까 말라도 이렇게 잘 말라요.
이거 폴리쉬 오일 전후가 확실히 헤어스타일링 다르다. 이것도 정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삶의 질 향상템 꿀템들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진짜 이번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템들이라 소개해주면서 너무 신났어요. 그럼 저는 또 다음 꿀템까지 여러 가지 한번 또 발굴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